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광주 동구가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관내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위촉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관내 초중학교에서 추천받은 35명의 아동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아동 청소년들은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10여 개 정책을 제안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는 축제 늘리기,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제공, 학교 앞 우천로 확보, 문화향유 공간 및 기회 다양화 등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는 아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